2m 높이의 콘크리트, 탈출구는 없습니다. 야생동물의 덫으로 전락한 농수로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죽음뿐입니다. 고라니, 너구리 등 각종 야생동물의 목숨이 그야말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가.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농수로에서 발버둥치며 탈진한 끝에 아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이고. 애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늦어지고만 있는데요.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농수로의 실태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농수로에 빠진 야생동물이 목격됐다는 충청남도 상궁리로 직접 찾아간 제작진. 농작지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농수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야생동물 사망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발작이 많았거든, 이게. 다니는 발작 있어요. 저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배수리에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죽었지. 야생동물이 갇혀 아사했다는 목격담, 제작진이 직접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사람 키에 조금 못 미쳐 보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죠. 저희가 보기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오소리, 삭, 뱀 등 키 작은 야생동물에게는 탈출이 쉽지 않은 높이입니다. 부끄러워서.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농수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의 신장을 훌쩍 넘어서는 깊이를 가진 콘크리트 농수로, 사람조차 사다리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겠네. 이 문제의 농수로가 얼마나 깊은 걸까? 제작진이 직접 길이를 측정해본 결과 2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못 나가죠. 농수로 바닥에 남은 야생 고라니의 발자국입니다. 오갈 데 없이 갇힌 야생동물의 상황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떨어진 고라니를 직접 목격한 마을 주민과 만난 제작진. 이제 여기에 빠지더라고. 수로에 빠져갖고서 잘 저 나오지도 못하더라고. 그럼 고라니는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고라니 여기서 있다 하니 만약에 못 나오면 이제 그냥 저 폐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야생동물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풀이 우거진 농수로 가장자리는 얼핏 바깥쪽에서 보면요, 일반적인 풀숲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야생동물이 이동 중에 착각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농수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없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고요. 설비와 환경적인 것 외에 인간의 무관심도 큰 문제겠죠. 그럼 안 되는데요. 계단식이나 경사로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건 없지. 뭐 이제 동물단체, 보호단체에서 해야지. 저희도 동네는 뭐 피해는 없으니까. 관련 민원이 없다 보니 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제작진은 농수로에 빠진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너구리, 삭과 같은 뭐 포유동물도 당연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개구리와 뱀과 같은 양서 파충류도 많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한 해 평균 약 100마리의 동물을 구조 중입니다. 농수로에 빠진 동물이 적지 않다는 얘기겠죠. 수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이 없어서 후속 구조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통계를 보면 대형 포유류인 고라니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새들도 빠지네.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콘크리트 농수로에 빠진 채 탈진, 아사하고 많은 야생동물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수로에 빠진 야생동물 구조하고 치료, 재활하는 데 이르기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도 소모된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구조센터 관계자와 함께 고라니가 발견된 농수로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는 거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진짜 발자국이 있네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경사로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네. 다른 이 고립된, 농수로에 고립된 친구들이 다 탈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더 농수로마다 경사로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이 농수로 안에 빠지더라도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경사로거든요. 예, 예. 아, 이런 거군요. 우리나라 농수로 총 연장이 한 19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탈출시설이 설치된 구간은 약 1% 정도의
이 설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야생동물 탈출시설이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탈출시설 설치된 농사로가 고작 1%입니다. 왜 확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농업용 수로에 빠진 동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생태 통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농업용 수로가 네. 과거에 만들어진 것도 많고 또 전국적으로 산재에 있다 보니까 생태 통로가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에게도 그 입장을 물었습니다. 얼마만큼의 동물이 실제로 그 추락하고 폐사하는지 하는 그런 연구 용역 법 발의를 해서 야생동물 추락 폐사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야생동물 탈출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 3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지금 당장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통나무라든지 바위와 같은 친환경 자재로 임시 경사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경사로를 만든 일본, 또 계단식 탈출구를 만든 중국처럼 설치 단계에서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논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서식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의 생물 다양성 재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농수로의 탈출시설이나 이런 위해성을 좀 저감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에게 죽음의 늪이 돼버린 농수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